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선아입니다. 저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바로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들고 나타난 56개 소수민족 대표 중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출연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홍보 영상을 만들 때에도 한복과 상모 돌리기를 출연시켜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개막식에서 한복을 등장시킴으로써 마치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의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일이지만 다행히 여야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한류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 기사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로이터통신의 기사 먼저 보고 오시죠. 네, 로이터통신의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행동주의자들은 중국의 문화공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사이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약 200만 명 정도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북한 바로 위에 모여 살고 있고 조선족의 언어와 문화를 소수민족으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최근 김치와 한복 등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 공정에 크게 분노해 왔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국기를 든 소수민족으로 우리의 한복을 입고 나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중국의 문화 공정이 처음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돼서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커진다면 중국과의 외교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금요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 공정 반대라는 글을 썼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이번에 한복의 등장에 대해 중국은 이번 올림픽의 모두와 공유된 미래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연막삼아 주권 국가의 문화를 이용해 문화 공정을 시도한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신여대 교수인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진실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표현을 한 바가 없으며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한국 기자들을 통해 소수민족이라고 할 때는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주로 말한다면서 양국 간의 좋은 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의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사가 좀더더 많이 퍼뜨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도 미국 친구들에게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읽으시고 또 라이크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 한복이나 김치, 사물놀이 이런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가 대한민국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세계인들에게도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행인 것은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0여 년 살다 보니까 느낀 것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일수록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큰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주장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더 강하게 우리가 또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는 그런 외교를 펼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류 화이팅입니다.